Thank you.
순서가 또 엄청 신나는 노래 많이 하는 라비라는 친구를 제 친구에 들려가지고 아 그저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단란하게 그리고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그런 음악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.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방금 들려드린 곡은 비가 온다라는 곡과 이번 올해 초에 나왔던 제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아이아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. 자 이제 그 뒷순서로 또 제 앨범의 또 수록곡들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. 저한테 좀 감성적인 곡들이니까 젖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비아 들려드릴게요. 내일에 좀 깨워주라 oh.
누가 부르면 네가 울었다고 하자. 아 맞다. 해피야 가는 길에 미세먼지도 데려가라. 아프지 밥도 잘 먹고 내 맘을 더 널 지워도 있어요. 어제 밤새도록 맘 가는 대로 기타를 잡고 곡을 썼어요. 너무 감사하게도 난 날 바쁘게 살아요.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그런데 왜 난 불안할까요? 도대체 왜 난 외로울까요? 난 또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보네요. 뭘 보는지 몰라요. 나의 멍한 두 눈에서 다 이렇게 금방 아프니
이런 분위기예요. 오늘 준비한 곡들이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조금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 또 다음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 준비 되셨죠?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박수를 칩시다. 네. 여러분 준비되셨죠? 그러면 안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내가 너무 그리워 2년 365 그리움이 사라지지
보장했던 가시덫이만 좀 더 내게 더해내줘. 지고 있는 거는 그 가수의 음악을 들어주는 관계 팬분들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참 내 이 삶에서 삶이란 뭐 항해에 빗대어서 어떤 캡틴 같다, 나의 선장님 같다라는 생각을 만든 노래인데, 오늘 공연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 공연 역시도 여러분들이 사실 키를 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오늘 올라온 모든 가수들도 참 이렇게 나도 덩달아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의 오늘 저의 캡틴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캡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아니라고.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박수로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런 눈빛으로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? 근데 온라인 공연은 참 이게 가수들도 좀 힘들어하거든요. 이제 바로바로 또 팬분들의 이런 걸 느끼기가 쉽지 않으니까. 근데 이렇게 직접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참 어디냐 싶으면서 참 행복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이. 자, 이제 마지막 두 곡은 그래도 지금까지 좀 잔잔한 분위기를 해왔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신나는 노래들 그리고 우리 또 밴드 세션에 특화된 그런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마지막 두 곡이니까 이 곡도 분위기도 즐겁고 좀 하이한 그런 분위기의 곡이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들어주시고 지금 사실상 이게 마지막 멘트가 되겠네요. 아까 얘기 좀 더 해도 되겠다. 제 멘트는 약간 이렇게 주사가 없습니다. 그냥 생각나면 생각나는 얘기하고 보통 그러는데 캐롤을 부르려고 캐롤 이러시는데 제가 아는 캐롤이 잘 없어요. 아직까지 저 초등학교 2학년에 캐롤에 멈춰 있습니다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,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,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아우, 바로 또 바꾸자는 거 봐. 그 다음은 몰라. 그 다음을 몰라.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도 저의 좀 활동이나 행보를 조금 팔로우 해달라고 약간의 여기 계신 분들만을 위한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현재 내년 초 상반기에 일단 제 솔로 신곡이 하나 나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상반기에 거의 바로 이어질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위너가 또 컴백을 합니다. 군대에 잠깐 떠났던 위너가 우리 형들이 이제 서지페이지를 하면서 위너의 앨범이 나오고 왔고요. 그리고 또 앨범에 쭉 이어서 조금 잠깐의 공백 아닌 공백? 저야 일 맨날 하니까 방송으로도 찾아뵙고 하다가 또 이제 내년 일단 아직 이거는 진짜 정확한 시기차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쯤 또 제 솔로 2집 정규앨범 쭉 저를 좀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는 참 감사드리겠고요. 주변에 친구분들에게도 나온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멤버인 송민호 씨가 또 얼마 전에 좀
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남은 곡들도 행복하게 즐겨 주시고 올해 연말 남은 연말 마무리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말이 있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좀 신나게 분위기 좀 띄우면서 갑시다. One and young, let's go! 힘들다 힘들다 했더니 말하면서 너의
노래를 한참 또 쳐주시더라고요, 요즘에. 예. 그렇습니다. 그러면, 한 곡만 딱 더 들려드리고, 아, 그러면 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원래, 아, 이 예능 친구만 아니면, 보통, 앵콜을 한, 저 민호 공연 같은 거 할 때는, 아마 최소 3곡에서 5곡 땡기는데, 막 같이 있는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, 여기까지는 될 것 같고, 일단, 제가 또, 저를 탄생시켜주신, 가장 또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. 아, 근데 또 요즘도 엄청 어린애들은 모르더라고요. 아, 모르긴 하는데, 그래도 뭐, 제가 저라는 사람, 강순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있게 해준 노래를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,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신나게 후회 없이 놀았으니까, 집에 가서 또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면, 본능적으로 들려드리고,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! 유나!
들어가세요. 들어가실게요. 들어가실게요. 또 들어가세요. 안녕.